안녕하세요.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.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사주가 지금 잘된걸 알고 있는데, 처음부터 내가 눈에 띄었고, 너가 나라에 국을 먹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자리는 간다 했는데, 그게 맞았더라고요. 아픈 사연은 있지만은 지금은 아주 명랑하게 잘 지내고, 내가 이 친구 사주를 봤을 때너 승승장구 세번 하고 나서 사주를 했어요. 알았다 하고 이제 갔는데,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나라 국물을 먹고 있어요. 먹고 있는 데다가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와도 내가 이제 답을 안 해주는데 그 친구가 아마 제일 생각이 많이 남고 앞으로도 이 친구가 승승장구는 앞으로 3년 뒤에는 나와라 했고 50 하나가 되면 아마 좋은 배필이 있어서 딱거 가지 싶어요. 추가를 말씀한다. 한 친구는 이 친구가 40살인데 새벽 2시에 술이 제가 보러 왔어요. 이제 이사 오기 전 집인데 띵동띵동 하길래 원래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늦게까지 끝나는 일이더라고. 영상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인데 너 그다음날 10시, 11시 안에 죽는다. 봐, 곧장 집에 들어가라니까 10시 44분에 부근 소식을 들었어요. 모친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보고 오고 곧장 집에 안 들어가고 남친인지 무엇인지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먹고 마지막에 뭘 먹었는데 지금 시체가 됐다더라고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리 영금한 보살이라도 입 조심해야 되고 나 역시도 참 사람인지라 신명을 떠나서 아픈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아픈 것도 많이 겪고 했지만은 그 뒤에부터는 지금 제가 더 입을 안 열고 더 조심을 하려고 많이 가리게 되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더 점상을 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.